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자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가정에서도 잘 하겠지요. 내가 굳이 내 가정을 깨가면서까지 누군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이렇게,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도 서류상 뭐 하여튼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모르겠다. 넌 보기 좋아야 되는 사람이란다, 이 사람은. 넌 보기 좋아, 위신 중에. 넌 보기 좋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때 오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절대 내 신상에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는 사람. 그러면 내가 힘들더라도, 그 부부관계가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안에서 괴롭더라도 그 안에서 해결을 하지, 밖에 나와서 티안 내는 사람. 그렇기 그 언니 때문에 만나는 건 오픈을 하세요, 밖에. 전혀. 안 하셔. 그러니까는 그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그냥 본인만 알고 있으면서 몰래 하실 건데, 근데 약간 권위적인 것도 계신 분이라 그두 부부 관계가 나쁘지는 않아요. 문제는 분명히 있겠지. 근데 그 불평불만은 혼자, 사실은 이분이 다 하고 다니잖아, 사실. 근데 불평불만도 이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와이프를 쥐어짜고 있어요. 와이프가 그래서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뜻 이혼을 한다, 아니요. 근데 가정이 깨지는 건안 보이거든.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언니한테 망신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언니한테 망신이면 이 사람이 언니로 인해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면 들키는 거. 근데 쉽게 들킬 것 같진 않지만 어떠한 계기들이 있을 것 같아. 들켰어요? 근데 그쪽은 서로 알고 있어요. 만나는 거를? 남자도 남자가 여자도 있다는 있고 거를? 서로. 그러니까 그쪽에 남자가 있기 때문에 낳았거든요. 밖에 나와서 살아요? 아니요, 이제 부부 생활은 하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가 있는 걸 알고 가정을 깨기 싫어서 자기도 외로우니까 나온 거거든요. 희한한 집이네. 알고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냥 가정 생활 유지. 나와서 살아요? 아니요. 같이 살고 그러면은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잖아요, 언니한테. 그렇죠. 그분이 한 얘기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안 느껴져서. 아, 그분이 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바람을 핀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만날 수 있고, 뭐 우리가 남사친, 여사친 뭐 이런 것처럼 남자 사람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뭐 깊은 관계 이렇게는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가 있었다가 정리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알수 근데 없죠. 내가 어떠한 게 있어서 뭐 핑곗거리를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져. 가정 깨기 싫어하는 거는 이쪽 맞아, 남자 쪽 맞아요. 가정 깨기 싫어하는 거는. 근데 나는 언니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언니 좋아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럼 받는 건 있습니까? 네, 좀 도움 받는 게 있기 받는 건 때문에. 있어요. 예. 제가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와, 6년을. 왜냐면 언니가 아니, 제가 뭐그 사람을 좋아하니 하든, 제가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감정적으로. 아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그렇잖아. 6년 동안 이제 만나온 사람이야. 근데 내가 도움받는 것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도움 그것도 맞지만, 받는 것 때문에 만나죠. 6년 동안? 아예 그럼 이 사람한테 감정이 없어요. 제가 조절을 하죠. 언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네. 그거 조절이 가능하면.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네. 다른 사람 있어요? 또 만나는 사람? 없어요. 없어? 언니, 거짓말 하지 마라. 뭐요? 거짓말 하지 마라. 왜냐면, 조절을 하죠 하고 얘기는 하지만, 무서운 거야, 사실은. 겁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뭐가 끝난다고? 자꾸 부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언니가.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뭐 내가 남는 게 뭐 있어 얘기하지만은 언니는 지금 이 사람하고 아, 내가 관계가 지금 이 시점 정도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도 있거든요. 제가 좀 여유로울 때는 정리를 해야겠죠. 몰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네. 무슨 말씀이요?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피한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피한다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내가 그냥 싫습니다. 내가 뭐 이 사람 만나서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언니가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사실은 두려움 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영 싫은 것 같으면 안 만나죠. 사람 싫은 거 어찌 봅니까? 그죠? 근데 내가 또 뭐 웃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고 뭐 싫은 건 잠자리도 없어요. 할 거잖아. 당연하죠. 이 그냥 안 쉬우긴데 그냥 보는 걸로는. 그래요. 이게 뭐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거죠. 순리대로 내가 언제까지 거기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는 별 그런 게 없으니까 유지하고 있는 거고. 얼마에 한 번씩 만나요? 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이고.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이제 노인복지 쪽에 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 언니가 올해 지금 하반기하고 망신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망신수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언니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부남 만나는 거잖아요. 유부남 만나는 거면 그걸로 인한 망신이라고 난 느껴지거든요. 지는 게.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가정이 있는 사람끼리 만났고 언니가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니고 이제 둘만의 이제 가정생활이 힘들어서 이혼을 한 거고 그래 된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만났고 제가 제 가정에 이유가 있어서 그냥 제가 이제 이혼을 한 거고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언니가 이혼을 했으니까 언니는 혼자인데 저쪽은 어쨌든 배우자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되는 게 뭡니까? 문제되는 거 그냥 망신이 들어와. 망신이 들어오면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손해 볼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저쪽 와이프 쪽에서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알고 있어요. 언니가 누군지도 알아.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신랑이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 자기도 남자가 있기 때문에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냐고. 그 남자분한테 들은 얘기잖아요. 그쵸. 그 남자분 얘기만 듣고 언니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그 망신수가 어떤 망신수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망신이라면 뭡니까? 그냥 까발라지는 게 망신이겠지. 까발라지는 거. 근데 그런 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뭐 피해올 건 없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저는 그럼 애들 거 좀 봐주시겠어요? 학교 다닙니까? 뭐 하는데요, 애들? 딸은 직장 다니고요. 아들은요? 아들은 지금 이제 대학생. 대학생. 같이 있어요, 셋 다?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어요? 네. 셋 다 따로? 네. 딸내미도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세고 딸내미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있어, 지금 부산에? 지금 서울에. 서울에. 엄마하고 통화나 교류가 많아요? 네, 한 번씩 하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딸도 무언가 모르는 비밀이 많다고 하거든. 그러면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지가 비밀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한테 다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남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아이예요. 딸내미가. 맞아요. 비상한 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 앞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가 사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지가 헤쳐나가요. 헤나가는데 얘도 걸림돌이 다 남자로 들어와. 남자로 들어와요. 무슨 일 하는데요? 웹 디자인 쪽으로. 나는 근데 남자가 보이는데, 딸내미. 보여요. 네. 뭐 일일이 얘기를 안 하니까. 딸내미가 네. 남자가 보여요. 앞으로 뭐 혼자 생활은 괜찮겠습니까? 남자가 걸림돌이 된다니까? 아,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딸내미 같은 경우도 남자로 인해가지고 무슨 시집을 빨리 가면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 보면 딸내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사실 엄마가 카메라 설치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대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로 인해서 딸이 뭐 놀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일이 발생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딸 동태를 좀 자주 살펴보시고 통화를 좀 자주 하고 엄마가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을 잘 안 해요. 말수가 적어요. 속내 얘기를 안 해요. 네. 그 지가 그냥 삭히고 말지 말을 안 해요. 아들내미 전공이 뭐예요? 영어. 영어? 영문학과. 네. 아들은 딸내미하고 반대로 조금 활동적인 것도 있기는 한데 그 활동적인 거 안에 애가 내향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요. 판단 짓기 어려운 아이. 근데 어릴 때 크게 다쳤던 게 있어요? 아들이? 다친 거는 없고. 다친 게 없어요? 네, 근데 상처가 조금 있죠. 여기. 어디에? 이쪽에. 좀 집은 기억이 있거든요. 어릴 때. 집은 기억이면 크게 다친 거 아닙니까? 집었으면 크게 다친 거 아닙니까? 그래. 집을 정도면. 집을 정도면 큽니까? 하도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못 살겠다. 집을 정도면 상처를 가지라고 했고 지금 스물 몇 살이고 스무 살밖에 안 됐잖아요. 스무 살밖에 안 됐는데 그 고비가 얘는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있어. 엄마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할 때는 하는데 안 할 때는 또 안 하고. 친구 관계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 문제라는 것도 얘가 생각하는 거하고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과 조금 달라요. 왜 쟤네들은 저렇게밖에 못 볼까 하는 것도 있는 거야. 왜 쟤네들은 저런 시각으로밖에 못 보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 스스로 불만인 거예요. 조금 자기가 우울한 줄 알아요. 스스로 불만이어서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대화하다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자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건 거예요. 자기 주장이 맞다. 지가 생각하는 게 맞다. 그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거는 대화를 좀 잘 해가면서 근데 성격이라서 쉽게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제일 밑에 말단이 위에 그 자기보다 계급이 훨씬 높으신 분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 네. 왜 그렇게밖에 못 보지? 이제 그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하는 게 있어. 그거는 엄마가 어떻게든 다 이루고 얘기를 하고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제 사회생활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금 가르쳐 나가야 될 것 같아. 나이가 좀 들면 조금 다르다나. 일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들요? 네. 하는 진짜로 남 밑에 있을 애가 못 되거든요. 남 밑에 있을 애가 못 돼요. 아까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틀과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남 밑에 있겠습니까? 못 있지. 무언가 레벨, 뭘 쌓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수는 있어요. 어디 뭐 대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잠시 잠깐일 것 같아. 근데 본인 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 일. 근데 지금 약간 해외 바람도 불어 있어서 외국 운도 있거든요. 나가는 운도. 근데 그게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쯤? 내년쯤 나가는 운도 있어요. 물 건너 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나와. 내년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